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금오도에 나왔습니다. 그저께 새해 인사드리면서 뻥치기 얘기 좀 했다가 또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해주시고 또 나무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 다 좋습니다. 그게 우리 낚시인들의 다들 그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저는 올린 영상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좀 8에 11로 불고 있어서 이쪽 우왕리에서 저쪽 안도 방향이 보이는 쪽으로 지금 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를 돌아가면은 심포로 돌아가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공략할 이 지점은요, 앞에 전방 수심 8m인데요. 일단 1.5호지로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앞에가 지금 이 물이 지금 만조가 지금 9시 반이거든요. 잠시 후에 물이 만조가 될 텐데 지금 이 반탄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탄류 쪽에 앞쪽에다가 밑밥을 투여해서 저쪽 반탄류 끝에서 입질을 받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오늘도 응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크릴새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반탄류로 물을 밑밥을 줘도 흐트러지진 않아요. 지금 아주 조그만 만인데 저 홈통인데 지금 바깥쪽으로 물이 흐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고기만 들어오면 가둬놓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은요, 바람이 의지가 되면서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햇볕이 이렇게 비치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지금 성신호를 타고 나왔는데요. 이 성신호의 장점은 아침 오전에 6시에 출항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는 1시간 정도 늦게 철수를 하죠. 근데 이렇게 밝은 날에 와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햇볕도 쬐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욕심보다도 이렇게 안전에 우선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끼가 살아오질 않는다 그러면 또 과감하게 콘으로, 옥수수 콘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지금 8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깥쪽은 물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쪽은 지금 만 돌아서서 지금 물이 딱 죽는 자리에요. 그래서 낚시하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옥수수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개를 넣습니다. 지금 현재 들물 진행 중입니다. 여기 무슨 물이 안 넘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큰 너울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멀리 한번 쳐서 좀 여러 가지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홈통 안으로 고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반탄류 끝쪽을 벗어나지 않게끔 제가 지금 현재 밑밥을 뿌리고 있습니다. 반탄류 끝에서 입질 들어올 걸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살아나네요. 방금까지 잠잠하더니 순간 돌풍이니까요. 한 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감성이 와야 됩니다. 물 흐름은 없고요. 오로지 반탄류의 영향만 받고 물이 지금 한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 반탄류가 치면서 이쪽으로 한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 물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것 같아요, 거기가. 어우, 턱이었습니다, 턱. 오, 이거 감성이 비늘 아닙니까, 이거? 자, 반탄류를 이용해서 이 앞에를 일단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왔습니다. 아이고, 아, 감성인데 거기 들어왔어요. 야, 견제와 동시에 쭉 가져갔는데 요즘 지금 챔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 제 자리입니다.
딱 12시 1시 사이 제가 예상했던 자리에 지금 입질 들어왔는데 더 끌고 갈 때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섣불리 챔질을 했어요. 왔습니다. 오, 왔습니다. 옳지. 한 마리 왔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한 마리 왔네. 오씨. 자, 드디어 한 마리 왔습니다. 뭐, 큰 것 같진 않습니다만, 아이고, 드디어 내가 원하는 딱 그 자리, 반탄류 끝발이.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자, 크진 않습니다만은. 자, 40 되겠습니다. 오, 샤, 괜찮습니다. 됐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살짝 끌렸네. 윗입술 살짝 끌렸네. 큰일 날 뻔했어. 이야, 이거 봅시다. 41, 2 정도 되겠습니다. 한수 했습니다. 한수 더 들어올 겁니다. 봐봅시다. 지금 밑밥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반탄류를 이용해서 밀려가는 쪽에 가까이 앞쪽에 붙입니다. 그래서 한수를 했습니다. 지금 11시, 12시에서 1시 방향으로 반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던져놓고 제가 다시 또 그 자리에 한 주걱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자, 반탄류 여기다 태우고요. 여기 보시면 반탄류 끝에다가 태웁니다. 이렇게 태우고요. 입질 자리는 여기서 봤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 자리에 한 주걱 던져주고요. 자,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12시 1시 방향에서 이쪽 강한계가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물이 약간 돌아요. 지금 소용돌이 치는 지역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도 반탄류가 생기는 자리에요. 지금 이제 썰물 들어갔습니다. 아마 만주에서 첫 썰물 사이에 문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미끼가 살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짐이 좀 좋았어요. 아까 그 챔질했을 때 비닐이 하나 걸려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견제를 했을 때 좀 더 깊이 매겼어야 되는데 바로 투둑하길래 챘더니 벗겨졌거든요. 감생이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는데 자, 과연 오늘 이제 마릿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제 자리에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저쪽 바깥쪽 볼리도 빼놓고 딱 놀기 좋아요. 감생이 들어와서 딱 아주 좋습니다. 반탄유도 있고 거기에 지금 밑밥 들어가죠. 거기가 온다면 제가 생각에는 좀 여러 마리가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미끼가 없나요? 미끼가 없네요. 대를 들어보면 알죠. 미끼가 없으면 물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딸려 옵니다. 자, 이왕 온 김에 한 수가 더 왔으면 좋겠네요. 한 수만 더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한 아구창이라는데 그 아구창 그쪽으로 딱 걸려줘야 입안에 있던 게 나오면서 걸린 거죠. 방금 이거는 챔질이 좀 빠른 건지 빠른 것 같아요. 빠른 것 같아요. 입으로 이제 들어가는 찰나에 제가 지금 챔질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상호반대입니다만은 좀 더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확히 9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저 자리를 들어가면 양쪽에 물이 흡수되는 지점이에요. 지금 반탄류가 흡수되는 지점이거든요. 딱 저 자리에 고기가 딱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자리 이쪽이 좀 반탄류가 약하니까 계속 한시 방향으로 밀렸다가 들어오고 밀렸다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거의 잠방잠방하니 그 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찌가 한 수 더 왔으면 좋겠네요.
낚시꾼들의 바람이죠. 저희 제자리 입질 들어와야 됩니다. 제자리 입질 들어온 자리입니다. 아, 제자리 나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아유, 딱 그 자리에 온다 했잖아요.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어, 아까 거, 아까 거보다 좀 큰 거, 오, 더 큽니다. 오, 아까 거보다 훨씬 큽니다. 아우, 네, 딱 그 자리에 오잖아요. 언제나 자리에 오게 돼 있죠. 낚시꾼의 감이죠, 감. 아이고, 어, 시야 괜찮습니다. 예, 네, 아까 것보다는 낯이 나요. 아, 아까 것보다는 시야가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여기 여도 없어요. 앞에 몇 개 바위가 튀어나와 있는데, 없어요. 아이고, 씨알 좋습니다. 아, 씨알 좋습니다. 씨알 좋습니다. 아이고, 물 좀 더 먹여야 되겠네. 어이구, 5자 육박하는. 이야, 이놈 봐라, 이거. 5자 육박합니다, 5자 육박. 이야, 드디어, 여기 보이시죠? 이리 와주니까 제대로 아웃이된 겁니다. 이야, 아유, 야, 온다 그랬잖아. 자, 보세요. 우와, 이거는, 5자 같습니까? 오늘 제대로, 좀 잘하면 5자 될 듯 합니다. 아, 박한 5자 안 되네. 4748이네. 이 반탄유, 양쪽 반탄유를 잘 이용하면요, 거기 합수 지점에 고기 무조건 있습니다. 고기가 들어왔네요. 아, 기분 좋습니다. 아, 2호를 했더니요, 든든합니다. 2호 체배가 이렇게 든든한데 세미타스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1.5 이상을 써본 적이 없어요. 어, 요즘에 보면은 줄 탓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감생이가. Hey you, I think you should know. Hey you, I'm feeling it so. Hey you, now where do you go? Hey you, you should let it go. 자, 썰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철수가 지금 2시, 3시 20분 정도 됐어요. 2시 한 40분까지만 해야 되겠죠. 자, 2시간 반 남았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까지 한번 흘려서 거기서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리가 오늘 또 포인트입니다. 썰물 포인트. 바로 발밑에서 천천히 저쪽 조류를 타게 만들고요. 저쪽 곧뿌리 쪽에가 지금 이제 빠른 거하고 이쪽 안쪽에 느린 거라고 합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지점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육밥이 이제 그걸로 쌓이도록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아마 제가 하는 말이 맞다면은 고기 올 겁니다. 오늘 마지막 찬스거든요. 여기에서 물만 조금만 죽어주면 마지막 찬스 분명 옵니다. 오, 왔습니다. 깜짝 왔습니다. 오, 왔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 오, 예. 이야, 드디어 왔습니다. 마지막 온다 그랬죠? 마지막. 오. 아오. 자, 일체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마지막 한 마리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
마지막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씨야 좋습니다. 이야. 아. 씨야. 아. 씨야 좋은 수합니다. 이야. 마지막 한 마리 와주네요. 이야, 마지막 한 마리 불어 더 와줍니다. 마지막 한 마리 더 와줍니다.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야, 막판에 이렇게 물주고 올 줄 알았어요. 야, 한 주 더 있습니다. 한 주 했습니다, 한 주 더. 살짝 걸렸네, 살짝 걸렸어. 아, 이거 빠질 뻔 했네. 이야, 어이쿠. 빵 좋습니다. 아까보다 좀 잡니다. 아, 오늘은 지금 예상대로 고기를 잡아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딱 그 예상 지점에서 정확히 지금 입질 들어왔어요. 자, 이제 밑밥을 없습니다. 아, 이왕이면 한 수 더 걸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랜딩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이 지금 탁 죽기 시작하니까 귀신같이 입질 오네요. 오늘 마지막 고기 보이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 43. 요게 좀 제일 작죠? 아까 아침에 잡은 거. 보입시오, 노. 이야, 이놈이 제일 큽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네요. 오늘 진짜, 재밌는 그런 파이팅 했습니다. 오늘 세 번의 히트에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새해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간에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하신 일마다 잘 되시고요. 그리고 또 가장 먼저 건강하시고요. 갯바위 늘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